23층에 있는 스위밍풀에 왔습니다. 어? 여기가? 스위밍풀 어때? 말? 오케이.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일단 올라가면, 와, 여기 수영장 보이시나요? 네. 우와, 알라카트 호텔이 좀 고층이라 23층이거든요 여기가. 네. 그래서 이렇게 전망도 되게 잘 보이고, 여기에서 수영하면서 바다도 보고, 그리고 반대쪽에 저기 저 산 쪽에, 네, 중간쯤에 보이는데 저기가 그 레이디 부다 있는데 템플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망, 와, 끝내준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수영장은 이제 없죠. 여기 빠져, 빠, 네.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서 보면은, 와, 여기 이제 이렇게 바가 있고, 오늘은 그닥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네. 와, 전망 보세요. 전망 이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 꾸요도 한번 나와야지. 하, 다낭이. 여기서 바라본 다낭은 진짜 이쁘긴 하네요. 그죠? 멋있어요. 근데 이 지금 미케비치 쪽에 안 좋은 게 뭐냐면, 공사를 여기저기서 다 해. 그래서 낮에도 막 그 먼지가 눈에 보일 정도로 많아요. 공사 먼지. 그러니까 공사할 때 얘네들이 물을 뿌리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 아무튼. 자, 알라카트 호텔의 수영장이었습니다. 숨이 트인, 숨통이 트이네 진짜. 진짜 베트남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다낭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에 저 뭐 대관람차라고 해나요? 네, 저 대관람차 있는 데가 롯데마트가 있는 데죠. 아,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 해변가 주변으로 호텔이 진짜 많은데, 뭐 나름 각 호텔마다 특징들이 있겠죠. 이 앞에 호텔도 지금 옥상에 보면은 뭐 바 같은 게 있어요. 식당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여기가 하루에 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17년도 12월 달인데 한 10만원? 한 12만원 정도? 네, 하겠죠. 아, 멋있네요. 자, 미케비치입니다. 미케비치. 수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저기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거리가 좀 있는데도 저 미케비치는 그닥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들 허리 정도에 물이 차네요. 아, 재밌긴 재밌겠다. 근데 한 몇 년 전에 그 다낭에서, 다낭인가요? 어딘가 아무튼 그 위쪽인가 뭐 이상한 게 터져서 바다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되게 들어가지 말라고 예전에, 네, 누가 그런 것 같아서 좀 찝찝하긴 해. 자,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있고, 저희 반짝반짝 거리는 데가 알라카트 호텔이에요.
여기는 다낭의 북쪽에 있는 더 블러썸 시티 호텔입니다. 여기 12층에 올라오시면은 바가 있는데, 이 호텔에 투숙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조식도 먹고요. 아침에 저녁에는 여기서 쌀국수 한 그릇을 무료로 줘요. 밤 11시 이전에 투숙객들한테. 근데 여기 쌀국수가 진짜 맛있었어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뭐 요리사가 바뀌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정말 괜찮았어요. 자, 아무튼 정말 전망적이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한강입니다. 진짜 아름답죠. 용다리도 보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